안녕하십니까. 저는 계명대학교 문예창작과 장옥관 교수입니다. 제 전공은 시창작 그리고 시이론입니다. 먼저 양해를 좀 구하고 싶은 것은 제가 시를 쓴 사람이라 가지고 평소에 이 자켓을 입고 정장을 하고 다니지 않았기 때문에 무심코 오는 바람에 옷이 조금 부실합니다. 양해를 구합니다. 제가 오늘 드릴 말씀의 주제는 한국시에 스며든 어떤 그 서풍의 혼이라고 이렇게 언유적 표현으로 말씀드렸습니다만은 한국시에 스며든 어떤 서역의 요소들이 어떤 게 있는가 하는 그런 점을 여러분과 하고 같이 생각을 해볼까 싶어서 이 주제를 가지고 말씀드릴까 합니다. 사실은 제 삶에 돈항이라는 지명이 찾아든 것은 1980년대 초반의 일이었죠. 당시에 그 윤후명이라는 소설가가 소설을 화제작을 발표했는데 그 제목이 돈항의 사랑이었습니다. 그 당시만 하더라도 돈항이나 뭐 누란 이런 지명은 굉장히 생소했죠. 그리고 그 나오는 내용들이 보면 굉장히 그 일종의 그 사랑과 그리고 또 실연에 대한 어떤 이야기를 어떤 환상적이고 몽환적인 분위기 속에 풀어놓는 시가 소설이 바로 그 돈항의 사랑이었습니다. 이 소설은 아주 시적인 분위기가 있고 그리고 또이 서정적 묘사가 아주 뛰어났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 명사산이라는 그리고 또 월화천이라는 그런 아주 좀 특이한,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이미지가 나와가지고, 젊은, 우리에게, 문학도에게 큰 어떤, 뭐랄까, 울림을 선사했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명사산 월화천은 늘 가고 싶은 그런 곳으로, 우리가 머릿속에 자리 잡고 있었죠. 그리고 이 이미지는, 80년대 초반에, 정치, 적인 어떤 숨막힌 그런 상황을 속에서 하나의 돌파구 역할을 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할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돌이켜보면은 제 상상력의 공간에 도랑이 있는 실크로드 그리고 중앙아시아는 오랜 기간 공백 상태로 놓여 있었죠. 왜냐하면은 60, 70년대 제도 교육 속에서 실크로드나 그 중앙아시아는 존재하지 않았죠. 그런데 우리나라가 유라시아의 동쪽 끝에 위치한 그런 나라인데 이 지역에 중앙아시아에 대한 어떤 상상력이 전혀 우리는 학습하지 못한 상태로 성장했던 거죠.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세계를 바라보는 관점이 지나치게 좁았다 이런 어떤 반성을 제가 하게 되었고 그래서 이 생각과 도낭에 대한 그리고 그 서역에 대한 어떤 그리움, 이런 것이 겹쳐서 늘 마음속에 좀 이렇게 빈자리로 남아있었죠. 그것이 90년대 초반에 같은 시 쓰는 친구들과 함께 여행을 떠났습니다. 그것이 바로 실크로드 여행이었는데, 최근에 우리 학교 실크로드 중앙아시아 연구원에 제가 탐사 여행에 두어 번 따라다니면서 여기에 대한 어떤 상당한 그런 관심과 지식을 갖게 되었죠. 그 과정 속에서 제가 이 주제를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 실크로드라는 것은 출발점이 그동안에 뭐 장안이라고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만은 최근에는 그것이 신라라는 어떤 그런 주장들이 아주 설득력 있게 지금 제시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일본에서는 거기 이제 오스미즈 트네요라는 사람이 신라의 로마 유물 관련을 30여 년 연구를 한 사람인데 이 사람은 로마 문화의 왕국 신라라는 책 속에서 동양에서 로마의 문화가 가장 넓고 깊게 스며든 곳이 신라라고 그렇게 주장을 하죠. 그런데 실크로드라고 금방 연상되는 것이 서역이라는 지명입니다. 서역은 중국이 자기 나라의 서쪽을 서쪽 지역을 총칭하는 용어죠. 이게 문헌에 처음 나타난 것이 반초가 펴낸 한서의 서역전입니다. 그후 중국인들의 공간적 개념이 확장되면서 서역은
서투르키스탄 그리고 소아시아, 소아시아까지 확대됐고 경우에 따라서는 일본까지 포함됐죠. 그러나 현재는 일반적으로는 동투르키스탄을 가르친 그런 어떤 지명입니다. 좁은 의미에서 서양 문화는 동투르키스탄의 문화지만은 넓은 의미에서는 중앙아시아의 문화에 포함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문학의 어떤 진정한 얼굴은 이와 같은 동중앙아시아의 영향 속에서 한번 다시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이런 어떤 주제를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문학에서 서역의 이미지는 널리 분포되었죠. 왜냐하면 서역이 불교의식과 연관을 맺고 있기 때문이죠. 불교의식은 한민족 의식에 그동안에 깊이 자리 잡고 있고 그것의 문학적 구현이 향가입니다. 그 불교의식은 고려시대와 조선시대를 거쳐서 오늘날까지 지속적으로 우리 문화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제가 이 문학의 주제를 갖고 생각을 해볼 때 이것을 고전문학과 현대문학으로 두 개 나누어서 좀 생각해볼 필요가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고전문학과 세계의 그 신라시대 그리고 부터 그리고 또 고려시대에 걸쳐서 이게 우리 널리 알려진 고전문학 속에 서역의 요소가 무엇이 있나 하는 것을 살펴봤고 현대문학도 또 마찬가지로 서정주 김춘수, 윤후명 시인의 시를 통해서 그것을 살펴봤습니다. 제가 전공이 시가 되다 보니까 문학을 다 다룰 수 없고 그래서 이 중에 시문학을 중심으로 그렇게 말씀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서역과 고전문학에서 서역과 가장 연관성이 높은 작품은 해초의 왕오천축국전이죠. 해초는 생물연대가 명확하지 않고 그리고 생애도 불분명하죠. 그렇지만은 이 왕오천축이라는 중요한 어떤 그런 문헌을 남겼습니다. 이 책은 뭐 잘 아시다시피 기행 여정과 아랍 문화에 대한 기록을 바탕으로 동서 문화 교류에 대한 기록과 문학적 이의를 이렇게 아주 담고 있어서 아주 중요한 텍스트로 지금 여겨지고 있죠. 특히 8세기 전반에 인도 여행 기록으로는 유일하다는 점에서 이 책의 가치를 높이 평가, 그 책이 이 가치가 평가되고 있습니다. 왕오천척에서 문학적 텍스트로서 어떤 가치를 가지느냐, 이것이 우리의 관심이죠. 이것을 알아보기 위해서는 비슷한 시기에 나온 현장의 대당 서역기와 비교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대당 서역기는 태종이 칙명으로 현장한테 명령을 해서 거기에 인도에 가서 경전을 가져오라고 시켜서 간 여행이죠. 그래서 국가 차원에서 이루어진 어떤 여행이었습니다. 그런데 해초의 경우에는 밀교성의 차원으로 자기 어떤 도를 찾기 위한 구도 여행이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개인적인 어떤 여행이죠.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상반된 어떤 목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두 책의 성격은 뚜렷하게 나타납니다. 대당서역기는 서사문학인 전설을 담고 있고 왕오천축국전은 서정문학인 시를 품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당서역기는 25편의 전설이 있으나 시는 한 편도 들어있지 않습니다. 왕오천축국전은 5편의 시가 있으나 전설은 한 편도 없습니다. 서사문학과 서정문학 이 같은 좀 나눠서 생각해 볼 수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왕오천축국전에 실린 시가 5편인데요. 여기에는 여행지의 사실을 객관적으로 기술한 여행기의 딱딱한 분위기를 상쇄시킵니다. 그것은 시라는 장르가 갖고 있는 주관적인 정서 때문이죠. 이 순례 과정에서 해초는 시를 통해서 자신의 생생한 감정을 진솔하게 드러냅니다. 이것이 이 같은 시편이 결국 여행기의 서술 구조에 균형감을 선사했죠. 산문의 객관적인 기술과 개인적인 체험을 바탕으로 준 정서적 표현의 모양새를 갖추게 됐다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다. 해초의 시는 내용도 정서적 구체성을 지니고 있었던 뿐 아니라 대우법을 잘 지켜서 형식상의 짜임새도 훌륭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우리 문학사에서 내용과 형식을 제대로 갖춘 시는 9세기 말에 나타납니다. 그런 점에서 해초는 우리나라 한시 역사에서 개척자 역할을 수행했다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문학에서 또 가장 주목해야 될 텍스트가 뭐냐면은 바로 향가 중에서 처용과 관련되는 처용가입니다. 영혼과 마신, 성적 일탈과 배신, 인물의 삼각관계 이와 같은 다양한 요소를 품고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처용의 그 캐릭터는 신라시대 이후에 고려시대, 조선시대 그리고 현대까지 계속 새롭게 재해석되고 있습니다. 처용가에 대한 어떤 내용은 뭐 잘 아시겠죠. 향가에 저기 적혀 있으니까 흥강왕 때 했던 일이었습니다. 근데 향가는 두 가지, 향가, 신라시대의 향가하고, 고려시대의 가사로, 추정하고 있는 그 처용랑이 지은 활구체로된 신라 향가와 고려시대의 가사로 추정하고 있는 노래, 이 두 가지가, 지금 전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가사, 고려시대 때, 그 어떤 그 가사는, 향가 노래는, 이 고려시대, 조선시대의 날에 공연 때 계속 이렇게 불려져 왔습니다. 근데 우리 처용가와 관련된 서역 문화의 요소는 현장의 대당 서역기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대당 서역기에 수록된 다섯 편의 전설 속에서 영고지 전설이 있는데 여기에 나와 있는 조정의 대신과 그리고 물 속에 있는 용명, 용녀의 결혼담이 처용설화가 상당히 많이 닮았다 그렇게 주장되고 있습니다. 용자 처용과 신라 미녀 이것이 바로 향가 아닙니까? 향가 처용가인데 이거하고 대신과 용녀의 결혼담이 굉장히 흡사하다 하는 그런 이야기죠. 그리고 또 강물에서 나온 용녀와 강물 속으로 들어간 대신은 수로 부인 수로와 여성과 굉장히 또 유사하고 그리고 또 외적 침없이에 절로 올렸던 어떤 자명과 이야기. 이것도, 이게, 용고지 전설에 이제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런 점을 주목해 볼 때, 우리 고전 문학에 섬이든 서역 문화의 요소는 매우 신비하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고려시대 때 처용가에 섬이든 외적 요소는, 더 뚜렷합니다. 어떤 연구자는 처용가의 처용 미학을 아랍의 그 천일야화에서 찾기도 합니다. 그래서 처용미학을 아랍권의 비교문학 연구로 진행을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처용가를 문학 작품보다도 연희 전통에 초점을 맞춰서 이것을 발표해보고 있는데 이슬람 신비주의 전통인 수피즘, 수피춤이라고 거기 뭐 어떤 그 극도의 어떤 그런 회전춤을 통해서 어떤 황홀한 경을 경험하면서 신과만 합이라는 그런 어떤 것을 추구하는 춤이 바로 수피지 춤이죠. 그 수피춤하고 이 그 처용가가 갖고 있는 그 연희 전통에 맞춰서 이렇게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것은 거기 이제 비단길을 통해 흘러든 아랍 문화와 연계해서 처용의 문화를 접근했다는 점에서 아주 큰 이의를 갖는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처용가에 두드러진 어떤 미적 요소인 성적 주제를 여기서 찾아보는데 인간적인 영웅인 처용과 마신의 상징적으로서의 역신, 성적 일탈과 배신, 삼각관계 설정 이런 것들은 실크로드를 타고든 문화적 충격 그래서 아랍에서 흘러온 어떤 그런 요소가 아닌가 하는 것은 이야기죠. 이게 만약에 설득력을 갖는다면 처용 문화는 한국이라는 좁은 범위를 벗어나서 아시아권이라는 문화권역으로 확장시킬 수 있는 어떤 계기를 마련할 수 있겠다 그렇게 생각됩니다. 고려시대에는 아랍 이슬람 제국과의 직접적인 교역이 이루어졌죠. 그래서 회회 상인들이 이슬람 상인들이 집단적으로 몰려왔고 이들은 회회 공동체를 형성해서 상업활동을 벌였습니다. 소교 상화점에 나오는 상화떡과 슬쩍 등의 음식은 바로 회의 풍속을 말해줍니다. 민간에 널리 퍼진 회의 풍속을 말해줍니다. 그리고 또 조선시대에는 도화지에 쓴 어떤 청색 알료 회청
그리고 또 위구르 문자와 언어가 비공식 공중으로 쓰이기도 했다고 그럽니다. 아, 현존하는 고려시대 시간은 잘 아다시피 소교하고 경기체가로 대변하는데, 직업 계급의 문학인 경기체가와는 달리 소교는 우리말의 노래고 그리고 고려시대의 민요를 가리키죠. 이 소교는 이른바 남녀 상렬지사를 이루어지는데, 이 내용들이 어떻게 담겨질 수 있었던가 굉장히 그 좀 관심거리죠. 이게 일종의 음란한 노래가, 그리고 역시 또 고려 왕실이나 조선 왕실에까지 계속 불려왔습니다. 그걸 왜 그럴까? 이것은 보통 시중의 향관의 그 민요라는 것은 국민 감정의 자연스러운 바로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생로병사로는 슬픔, 남녀간의 연정, 연인간의 이별, 이 어떤 슬픔과 고통이 이렇게 다 담겨 있는 것이 바로 민요죠. 그래서 왕이 제대로 다스리기 위해서는 그 민심을 잘 살펴서 이해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민심이 반영된 민요를 채집하고 그것을 국가나 궁중의 행사에 주목하게 된 것이죠. 이것이 바로 군주가 갖춰야 될 그런 여민 동락의 자세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소교에 섬유된 외래적 요소를 살피기 위해서 적합한 텍스트가 쌍화점입니다. 쌍화점이 보면은 이것도 연어 고려가요와 마찬가지로 연극적 성격이 농후한 것이 특징입니다. 이 쌍화점은 남장 별대에 의해서 불려왔죠. 이것은 충렬왕 때 세신인 오자매의 지휘하에서 이게 남장 별대들이 이 노래를 가지고 연희하였습니다. 이 시기가 충렬왕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인데, 이것이 충렬왕이라는 사람은 다른 고려시대의 군주들과는 다른 면이 많았습니다. 아주 음주가무와 여색을 밝히고 매사냥을 사는 그 어떤 향락에 탐닉하는 생활을 했습니다. 이와 같은 남다른 취향과 기원은 어디서 왔던 것인가? 충렬왕은 원세조인 쿠빌라이의 사위였죠. 거기 그 충렬왕 부친인 원종이 왕권 광화를 위해서 통혼을 요청하였고, 태자가 여기서 책봉이 된 어떤 그 충렬왕이 연경으로 가서 세조의 딸과 결혼을 했습니다. 원종이 죽고 충렬왕이 고려로 돌아왔는데, 올 때 이 사람이 그 몽골 풍속을 따라서 변발하고 호복을 착용 왔습니다. 그 당시 백성들이 이게 그 왕이 중국에서 갔다고 원나라에 갔다가 다시 와서 온다고 하니까 다 나와서 이렇게 기다리고 있었는데, 왕이 변발하고 나타나니까 너무너무 충격을 많이 받았죠. 이게 충렬왕이 참 친원파적인 어떤 요소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궁중잔치에 원나라 문화를 깊이 받아들였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 중에서 원나라는 당시는 동서 문화의 규례 중심지였죠. 그러니까 이슬람 문화 수용이 두드러졌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요소들이 바로 그 원래 스며든 이슬람적 요소가 이 쌍화점에 스며들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중에 쌍화점에서 성적으로 물러난 관계를 보여주고 있다는 점이 주목거리인데, 이에 대해서 이 윤리적 문제에서 갈등을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 참 이색적입니다. 이와 같은 남녀 상렬지사를 품고 있는 고려문학은 한국문화에서 일종의 섬이라고 보통 그렇게 하지요. 왜냐하면 그 앞에도 그 뒤에도 이와 같은 문학은 없었으니까요. 그런데 이 요소가 바로 이슬람 요소가 침륜해 왔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까지 고전문학에 대한 어떤 이야기를 말씀드렸습니다만은, 현대시에도 서양문화는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 돈황이나 타클라마칸 사막, 누란, 투르판, 이와 같은 서역 공간을 작품 속에 수용한 시인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서정주, 김춘수, 후임 윤유명을 비롯해서 송작, 이승아, 박찬, 이와 같은 많은 시인들이 서역을 시적 상상력을 중심에 두고 작품을 썼습니다. 그 중에서 문학의 문단의 영향력을 감안할 때, 그리고 또 일찍부터 이 서역에 대한 상상력을
작품을 구현한 사람이 서정주, 김춘수, 윤은명이기 때문에 이분을 주요 대상으로 살펴봤습니다. 서정주 씨가 불교적 사계관의 바탕을 두고 있다는 것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죠. 그 시세계의 절반을 아우르는 정신의 주춧돌이 불교의식입니다. 그의 문학 테스트에서 불교 정신은 삶과 죽음의 경계를 지우고 더 높은 곳을 향한 정신적 초월의 과정으로 표현됩니다. 서정주의 같은 경우에는 서방 정토에 대한 추구가 이렇게 두드러지는데 그의 시에는 서방, 서쪽이라는 시어가 자주 등장한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이 경우는 부처가 서역에서 태어났고 불교가 서쪽에서 전파됐기 때문에 그렇다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불교 문화권에서는 서방 정토의 개념이 일찍부터 성립됐습니다. 서정주의 서방지향의 어떤 그런 작품으로는 귀촉도, 서풍부, 서귀로 간다, 석굴관세음의 노래, 추순사 등에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문태준이라는 젊은 시인은 서정주가 보여준 서방지향의 불교적 상상력은 정토사성과 연결되어 있다 그렇게 주장합니다. 정토사성은 신라시대 불교의 주류적인 특징인 정토신앙과 밀접한 관계에 놓여있죠. 불교는 깨달음의 종교입니다. 근데 거기에는 두 가지 길이 있는데 자력문과 타력문이 그것입니다. 자력문은 지혜에 의해서 스스로 모든 미망을 제거하고 번뇌를 극복해서 일반에 이르는 길이고 타력문은 자력이 아니라 타력에 의해서 구제 길로 정토에 왕성해서 깨달음을 얻는 길이죠. 이 타령문의 교수를 바탕으로 정립된 신앙이 정토사상입니다. 서정주 시에는 이와 같은 신라불교적 특징인 미타신앙, 미륵신앙, 관음신앙이 문학적 상상력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 서방지형은 아미타불의 극락정토를 이상향으로 제시하죠. 물론 나중에 서정주의 정토사상은 이후 신라정신의 탐구로 이어집니다. 불교의 연인론과 연기론을 기초로 한 집변들로 이어지면서 서정주를 시세계를 한마디로 아우를 수 있는 영원주의 시상을 완성하는 경력을 보여주죠. 서정주 시에 나타난 서방 혹은 서역은 비애의 정조를 받고 있습니다. 그것은 정토신앙으로 구제해야 될 어떤 그런 존재들, 그 삶의 고통과 비애에 놓인 중생들의 애환을 대신 앓기 위해서 그렇게 그런 비애 정조를 담고 있다고 할 수 있는 거죠. 첫 시집에 수록된 서풍부가 꽤 유명한데요. 이것은 관음신앙을 재변으로 깔고 있습니다. 그래서 타령문의 정토신앙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 하는 그런 이야기 되겠습니다. 이 당시 불교 서정주의 초기 작품은 화사집 아닙니까? 그 화사에는 보면은 아주 뜨거운 피의 육성으로 이렇게 이루어진 시집이 바로 육성, 화사입니다. 그렇지만 같은 시기에 이게 귀촉도라는 작품을 썼는데요. 그 비슷한 시기에 썼답니다. 물론 그 뒤에 43년도에 발표됐습니다만은 36년도에 화사 발표할 때 그때쯤 썼다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귀촉도에 보면은 한의 슬픔이나 비극적 비애를 노래하는 시, 이것들이 바로 귀촉도인데 이것이 바로 그 화사집 나올 때 벌써부터 마련됐다 하는 그런 이야기 되겠습니다. 이와 같은 그 비애의 어떤 정서가 불교 정신과 만나서 서영으로 상징되는 정토로의 어떤 지향을 드러내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는 서방지향이란 일관적 흐름을 형성하고 있다고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현대 시에서 두 번째 시인으로는 김춘수를 들을 수 있겠습니다. 김춘수 시인은 꽃의 시인으로 알려져 있죠. 그런데 이 꽃은 존재론적인 어떤 형이상학적 탐구의 결과물입니다. 말하면 어떤 존재에 대한 탐구, 그것을 언어의 관심으로 이끌어낸 것이 바로 꽃이죠. 그래서 그는 한평생 언어와 비언어, 의미와 무의미의 경계선상에서 시를 탐색했습니다. 그것이 유명한 무의미 시론이죠. 무의미신을 주장한 배경에는 폭력적 현실에 대한 극도의 혐오감이 여기 깔려 있습니다. 김춘수 시인은 어린 시절 1922년생인데 아주 어린 시절에 유치원을 다녔습니다. 그 정도로 통영에서 아주 널리 알려진 부잣집 자제였죠.
한마디로 말하면 온실 속에서 성장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현실과 직접적으로 부딪히는 것을 극도로 꺼냈습니다. 그것은 그만큼 김춘수 시인이 섬략하고 섬세한 감수성을 지녔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김춘수 시인은 자기 시 속에 구체적인 현실을 치환했습니다. 물론 이와 같은 것이 자기 했던 그 어떤 기질 때문은 아니겠죠. 김춘수 시인이 갖고 있던 예술관은이 바로 그와 같은 지향을 하게 됐다고 할 수 있습니다. 왜 구체적인 시라는 것은 언어로 만든 어떤 그런 일종의 공예품이고 작품인데 예술 작품인데 그러면 언어가 중심이 되고 그 언어로 만들어진 작품 그걸로 모든 것을 다 이야기하지 그 현실이 왜 들어오는가 하는 그런 어떤 독특한 그런 일종의 인공시각을 어떤 주장한 그런 사람이죠. 그러다 보니까 구체적인 현실이 이제 사라졌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와 같은 예술관과 더불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그는 늘 그렇게 현실을 다 지워진 자리에 무엇이 들어갔냐면 기억 속의 현실을 집어넣었단 말입니다. 그것은 초기 무의미시를 그 추구할 때 처음 나타납니다. 초기 무의미시 타령조에 보면 그것이 처용이라는 인물이 나오는데 이것은 현실의 진공 상태에서 신라의 설화적 인물을 내세웠습니다. 그런데 그 초용은 유전 시절의 아련한 기억을 불러내는 기후입니다. 그에게는 어린 시절에 할머니하고 어머니의 손을 잡고 갔던 자기 집안 소유의 어떤 작은 섬에 대한 행복한 기억들 그리고 또 호주 선교사가 운영했던 유치원 사택의 이국적 이미지에 매료된 기억들이 원체험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것이 작품으로 나타난 것이 처용 이미지죠. 그래서 그는 무의미시론의 출발점인 처용 단장 연작을 발표했고 소설 처용도 또 발표를 했습니다. 몽환적이고 몽상적인 유년의 기억을 이끌어냈던 통영바다와 이국적인 호주 선교사의 사택은 그것은 또 다른 공간으로 확장됐으니 그것이 바로 서예의 누란이고 중앙아시아 초원의 상상이 그것입니다. 특히 그에게는 누란이라는 공간이 굉장히 특별한 의미를 전해집니다. 누란은 과거 다클라마칸 사막에 있는 작은 나라였죠. 그 누란에 대한 최초의 기록은 사기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 이것은 지리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어떤 나라였기 때문에 한나라와 흉노족이 호시탐탐 노리던 나라였죠. 그런데 이 두 강대국 사이에서 균형을 이루며 번영을 이루던 누란이 흔적 없이 사라진 것은 정말 세계사적인 어떤 그런 수수께끼죠. 그런데 지금은 도낭이 크게 알려져 있지만은 김춘수가 누란에 관심 때만 하더라도 이거 아는 사람이 드물었습니다. 김춘수 서중조가 막연히 알고 있던 서역이라는 어떤 공간보다도 누란, 도낭 이것들이 훨씬 구체적인 어떤 그런 지명이죠. 그런데 김춘수는 이 사실을 스웬 헤딘이라는 그런 그 스웨덴의 탐험가가 쓴 헤매든 호수라는 책을 읽고 알게 된 걸로 그렇게 기록에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본격적으로 누란에 관심을 가는 것은 59년도 일본의 이오누에 이노이의 야스시가 쓴 소설 누란을 읽고 쓴 것이 아닌가 하고 또 짐작도 되고 있습니다. 김춘수는 누란의 유적이 2000년 만에 발견되었던 사실 또 거기에 나온 천세불변이라는 글자가 적힌 누란의 미인 이와 같은 아득한 시 공간에 환상적인 분위기에 매료된 그는 누란의 시를 연달아 발표했죠. 이런 시들은 대개 산문시 형식을 취하고 있는데 과백탄, 사군, 백녀천, 백초련 같은 어려운 한자로 이렇게 막 구성되어 있습니다. 오천리 사방이 돌밭인 고베이 산막의 가혹한 자유 조건, 그 번잡할 수 없는 공간에 대한 그런 어리석 반응이 어려운 한자의 선택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과거의 영광이 한순산에 사라지고 2000년 동안 수수께끼처럼 모래 속에 파묻혔던 왕국의 신비. 이거는 언제 시들지 모르는 양파의 하얀 꽃의 이미지로 이렇게 결합됩니다.
그래서 이 시인은 기본적으로 비탄의 감정, 허무감, 그 어떤 정조를 띌 수밖에 없죠. 그것은 역사에 대한 어떤 아쉬움, 그것을 드러낸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사실은 서역이라는 현실적 공간은 중요하지 않겠죠. 그것은 유네네의 시원적 기억을 담은 어떤 그런 통영바다, 그리고 호주 선교사의 사택 같은 머나먼 가다 할 수 없는 가보고 싶은 이역의 그 공간과 다름없습니다. 그러면서 이 같은 공간은 서처형이라는 신라시대의 인물 이미지와 동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김춘수의 시의 경우에는 이와 같은 누란에 대한 관심뿐만 아니고 중앙아시아 유목민족에 대한 이미지 추구도 이렇게 많이 나타납니다. 김춘수 시의 한자로 기록된 유목민족의 내용이 적지 않게 나타나는데요. 보면 형노족, 예예족, 몽고족 이런 시어가 스스로 출몰합니다. 늙은 선우, 북적전, 늑대, 기마, 우루무치, 누루무치, 몽고, 오르도스 등 이 어떤 중앙아시아의 북방 민족 이미지를 이렇게 그냥 떠올리는 시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계통의 시편은 1980년에 펴낸 비에 드는 자리에 집중적으로 이렇게 수록되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 중앙아시아 유목민족 이미지와 같은 추구도 자신의 시에서 역사와 현실을 재현하고자 하는 어떤 의도의 산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70년대, 80년대 정치 상황에 대한 위적 반응으로서 이와 같은 것들을 자신의 억압하는 모든 제도 간섭 이런 것에 대한 어떤 반응으로서 이와 같은 중앙아시아 노란에 대한 추구가 됐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한마디로 현실의 속박을 벗어나가지고 다루고 싶은 어떤 공간이 누란이죠. 이것들은 모두 지금 이곳에 없는 것을 떠올려주는 대상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김춘수 시인이 그려낸 양파의 하얀 꽃과 같은 누란 그리고 눈부신 흰색의 선명한 이미지를 담고 있는 어떤 시를 읽고 윤우명은 누란의 사랑을 썼습니다. 누란은 1년 만에 비가 한번 오면 피어난다는 양파의 하얀 꽃을 그리고 있는데요. 어떤 사랑의 속절없음에 좌절하는 두 남녀의 사랑과 이별, 사무침 이와 같은 걸로 연결하고 있습니다. 윤우명은 소설가로 데뷔하기 전에 명궁이라는 뛰어난 시집을 간행한 바 있습니다. 한국 문단에서 시와 소설 장르를 오간 작가는 적지 않습니다. 하지만 윤우명처럼 시 장르에서 추구했던 세계를 소설 장르에도 고집스레 추구한 작가는 드물지요. 윤우명 소설의 매력은 산문과 시, 일상성과 낭만성 여기에 균형을 잡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 소설이 서사 장르임에도 늘 서정성을 이렇게 아주 가득히 품고 있습니다. 그것은 시의 특유한 영역인 서정성을 담아냈기 때문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의 첫 시집으로 아까 명궁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에 보면은 여기에 대한 정조가 바로 허무감 그리고 또 비애감 이런 것입니다. 이것은 그 당시에 바로 그 70년대 그 시대에 삶에 대한 좌절 비애 이런 같은 것들이 담아낸 것이 바로 이 시집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에 대한 탈출구가 바로 먼 곳으로의 어떤 지향입니다. 성수, 북만, 경골, 노래, 성수, 북만, 경골, 노래와 같은 시인의 태도는 아무런 어떤 그 현실을 벗어나 시원의 공간을 상징하고 그것을 떠나려는 어떤 그런 소망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출구 찾기 혹은 행여 길은 소설을 통해서 나타나는데 그것이 바로 도낭의 사랑과 누란의 사랑입니다. 그렇다면 윤우명한테는 어떤 서역은 어떤 이미지로 다가왔는가?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현실적인 요소를 벗어나 있다는 그런 어떤 그 공간이 작품 속 안의 공간이 현실적인 벗어났다는 것이 바로 그것을 말해줍니다. 그 대상들은 회상이나 상상의 공간이죠. 도낭, 누란, 공후인 이와 같은 것들은 아주 먼 곳에 있는 것들입니다. 근데 이 어떤 도낭, 누란과 같은 어떤 서역을 왜 시인은 이렇게 계속 추구하고 기리는 것일까? 그것은 바로 남루한 일상 넘어 있는 그리운 마음, 군부정치와 속화되어 가는 현실,
이런 것 때문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 현실을 견딜 수 있는 힘인 바로 황폐함이 생기지 않았던 원형의 삶, 그것을 추구하는 데서부터 가져왔습니다. 그것이 바로 환상의 공간이자 상상의 공간이고, 그것이 바로 오아시스 도시인 어떤 누란, 그리고 소멸되어 버린 붕괴 도시 누란, 거기에 대한 어떤 것을 그리움으로 치환합니다. 이와 같은 작품 속에서 윤호명은 남노한 현실이 더 환멸스럽도록 꿈꾸는 현실은 더욱 영롱해지죠. 그래서 고통스러운 현실을 벗어나 먼 곳에 존재하는 아름답고 신비한 이상세계, 더난과 누런과 같은 서역을 향하고자 합니다. 그것이 바로 현실의 지옥에서 벗어난 영혼과 궁극의 공간으로 가려는 소망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다시 말해 순간과 영혼, 소멸과 생성의 공간이라는 이미지를 가진 공간으로서 서역을 선택한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현대문학과 고전문학에 대한 서역에 미친 어떤 영향관계를 한번 살펴봤습니다. 다시 생각해보면 우리 민족은 어디서 왔을까요? 옛날 시베리아와 중앙아시아의 초원길을 따라서 먼지볼판에 자리를 잡았을 테고, 그것이 한반도로 이동했다라는 것이 당연한 어떤 일 아니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유목민족인 퉁쿠스족, 선비와 말갈, 여진족이 모두 우리 형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우리 민족은 북방민족보다는 중국의 한문화 영향을 더 많이 수용했습니다. 그리고 또 남쪽의 어떤 그런 도작의 농경문화도 또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민족의 문화 형성은 북방 유목민족의 천손문화와 농경민의 난생문화, 그리고 또 중국의 어떤 그런 한문화, 이것이 결합돼가지고 조화를 이뤘다 할 수 있겠습니다. 민족 역사학의 태동기인 삼국시대 중엽부터 불교문화와 중앙아시아 문화, 그리스도적 서양문학 요소까지 이렇게 섬유됐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중국 한문화만 생각을 했지 서양문화나 유럽문화의 위임양상은 소홀히 여겼죠. 최근에 와서 어떤 신라 서역의 교류사와 같은 정수일 선생의 어떤 책이 나오면서 우리는 비로소 여기서 관심을 갖게 됐습니다. 실제 우리가 우리나라는 이 이슬람 문화권과 문물 교류를 아주 활발히 했다라고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중앙아시아에서 유물된 문물은 북청과 하회, 경주 대보름행해지는 사자춤과 사자놀이, 뭐 고구려의 호선무, 뭐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중앙아시아에 도입된 어떤 유문물을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우리는 이와 같은 사실을 왜 관심을 가지 않았는지, 그리고 실크로드가 단지 중국 장흥과 로마의 교육계를 말하는지, 이것은 참 우리가 아쉬운 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제가 지난해 그리고 그전에 실크로드 중앙아시아의 탐사원으로서 서역을 돌아보면서 오랜 세월 축적된 우리의 역사, 문화, 여기는 바로 직접하게 밀접하게 닿아있다는 것을 직접 확인하게 될 수 있었죠. 아울러서 제가 경주 갈 때마다 생각했던 괴령의 서역 인상과 안강의 흑등왕릉에 있는 무인상, 그리고 경주 박물관에 있는 로마의 유리 제품, 페르시아의 복음, 이것들이 왜 그런지 이번에 확실하게 알 수 있었죠. 그래서 우리 민족은 알타이에서 그리고 바이칼에서 흘러온 어떤 민족입니다. 말을 타고 중앙아시아의 초원을 누렸던 그런 조상들을 한번 제가 생각해 봤죠. 오늘날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바로 그 같은 조상들의 족적을 한번 자기 힘 닿는 데까지 한번 밝히고, 그리고 또 그것의 실크로드 연관성을 밝히는 것이 우리의 진정한 얼굴을 찾는 일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예. 이 정도 제 강의는 모두 여기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